안녕하세요. 꼬피맘 채널의 꼬피맘입니다. 오늘 몬스테라 테이블 정원입니다. 얼마 전에 제가 신고니온 번식하는 영상 쇼츠로 올린 적 있죠. 이게 원래 여기 화분에 있던 앤데 좀 성장을 시킨 뒤 잘라서 제가 물꽂이를 했는데 잎도 커지고 굉장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뿌리도 지금 거의 다 내릴 상태거든요. 잘 자라주고 있고요. 코로나 때 사용했던 검정색 마스크 이렇게 해서 지금 신고니온 수경으로 했고요. 한번 집에서 겨울질 과일 먹고 난 이후에 과일 껍질 영양제 만들어서 이렇게 주면 아마 괜찮을 겁니다. 너무 많이 주면은 녹아버릴 수도 있고 뿌리가 적당량으로 그렇게 해서 영양제로 사용하면 될것 같고요. 전체적으로 열 바퀴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영상 편집할 때 잠깐 초반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뭐라 그러지? 엔돌스킨입니까?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스킨답스 종류인데 번식하는데 지금 너무나 건강히 잘 자라고 있거든요. 잎이 커져가지고 잎이 많이 잎도 커지고 얘도 굉장히 건강합니다. 잘 자라고 있고요. 이제 묶어줘야 될것 같아요. 묶어줘야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. 네, 오늘 영상은 테이블 정원 소개해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요. 그리고 오늘부터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거든요.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실내 온도가 20도 밑으로 내려가 있더라고요. 깜짝 놀랐는데 구독자님
그리고 시청자님, 네, 건강 유의하시고, 그리고 지난번처럼 오늘은 떠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때 귀요미굿 비특집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시리즈가 종료된 코피가 있는 실내조거 만들기 그리고 코피 키우기 영상 대안으로 지금 비행 관련 콘텐츠를 올릴지 여러 가지 좀 생각 중에 있거든요. 아직 당장 어디를 장거리로 떠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. 정해지면은 영상 업로드로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